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어가는 11월입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의외로 열매 꼭지 혈과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지 열과의 주된 요인은 수확 시기에 있습니다. 수확 시기가 늦을수록 과육의 조직이 연화되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흡수되는 수분에 취약하게 됩니다. 조기에 지나치게 도장지를 과다하게 제거하셔도 양수분을 분산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갈라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수확 근접기의 강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열과가 심한 가수원은 8월과 9월 열과 방지 보조제도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확 시기에 따라 가지고 과일의 품질은 현저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아직까지 수확을 다 하지 못하고 일부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극소량이 착화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곧바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은 완숙된 과일이 좋고 저장 목적의 과실은 완전히 완숙되기 전 수확하시는 것이 저장 중에 발생되는 내부 갈변 등 생리적 장애를 줄 수 있겠습니다. 적정 수확 시기 판단 요령은 해당 품종의 만개 후 일수와 열매의 경도 확인 또는 당도 체크, 절단 후에 종자의 색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만개 후의 일수는 아오리의 경우에는 125일, 홍로의 경우는 130일, 후지의 경우는 약 170일이 소요됩니다. 대체적으로 따뜻한 지역은 착색보다는 성숙이 빠르고 서늘한 지역의 경우에는 성숙보다는 착색이 빠릅니다. 또한 햇볕량이 좋은 상단부 열매와 수관 외부의 열매를 먼저 수확하시고 내부 쪽에는 이후에 수확하는 등 분산 수확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꼭지 빠진 열매나 열과 열매, 앞상과는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수확 후에는 은박지나 봉지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응애의 월동 장소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후지는 상당수가 저장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장고 소독을 여러분들이 적극 하시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뭐 물론 현재도 많이 사용합니다만 벤네이트 수화제를 훈증해서 우리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젠머라는 훈증약제가 별도로 나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벤네이트 수화제 같은 경우에는 약 30병을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 양량은 250g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젠머캔제는 뚜껑을 열고 여러분들이 불을 피우시면 똑같이 한 캔 가지고 30평 면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후년 또는 후중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 물을 밀폐 후에 창고문을 다시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온 저장고는 입고 후에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습도 관리와 대기 환경 관리가 중요합니다. 온습도는 과실의 호흡에 결정적으로 관여되고 미생물 번식에도 관여를 합니다. 호흡량이 많으면 당과 산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온도가 낮을수록 과일의 호흡이 느려지기 때문에 품질 유지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고 후 빠른 시간 내에 온도를 낮추어 주셔야 합니다. 입고 후에 간혹 착색을 위해서 온도 저하를 일부러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장고 내의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어서 저장 중 장애 발생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품질 저하가 옵니다. 창고 내에 적정한 습도는 90 내지 9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온의 온도는 0도씨 내외, 이산화탄소 농도는 3% 이내가 저장에 좋습니다. 이산화탄소 간이 측정 방법은 라이터를 켰을 때 불이 붙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1% 이상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루 중 오전 7시경 약 30분간 문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낮에 열어두면 저장고의 온도가 오히려 상승하게 됩니다. 수확 후 시비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과시비는 과실의 품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땅 얼기 전에 시비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비로 쓸려 내려간다고 봄에 하신 분이 간혹 계십니다. 효과적 시비 시기는 낙엽기부터 휴민기까지입니다. 보편적으로 늦갈 시비가 원칙입니다. 토양 시비 후 대략 2, 3개월이 경과 후에 뿌리가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2월 상중순이 되면 뿌리가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3월 시비는 대략 6월경에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도장지 발생이 많고 착색이 불량한 근본 원인을 우리가 제공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시비량 결정은 무작위로 300평당 얼마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나무마다의 상황에 맞는 개체적 시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료를 줄 나무가 있고 주지 말아야 될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는데 자꾸 주니까 배가 불러서 도장지가 튀는 것입니다. 수세가 약할 경우에는 시비하시고 수세가 강하면 수년간 무시비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기비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신 분들은 300평 기준 과수 전용 비료를 한 포 내지 두 포만
시비하시고 더 이상 초과하지는 마십시오. 육아의 경우에는 키우는 나무는 주당 2kg만 주십시오. 퇴비는 4kg를 넘지 않도록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콜라에서는 유목이나 수세가 아주 약한 나무 이외에는 절대 육아를 권장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확 후 미량원수는 반드시 시비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3월에 한 번 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300평당 2포 시비를 권장드립니다. 수확 후에는 용과린 또는 마이크로칸 또는 미네믹스, 미델릭스 이런 것들을 제가 살포하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3월에는 다시 마이크로칸 또는 미네믹스를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제가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밴드에 적진병이나 고두병, 칼슘 부족 이런 문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석회 시비도 함께 권장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화학 비료와는 최소 7일부터 15일 범위 내 틈을 두시고 시비를 하셔야 됩니다. 퇴비와 미량원소와는 살포, 시비 간격을 두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가끔 붕소 결핍이 심한 가수분도 발견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붕사는 300평당 2kg 시비를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확 후에 연면 시비는 물 500리터 기준 요소 3 대지 5kg와 일반 미량원소 1 대지 2kg를 같이 혼용하셔가지고 잎에다가 연면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연면 시비와 토양 시비를 모두 다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최종 사과나무의 잎 상태가 어떤지 그 파악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상주 지역을 다녀오는데 대밭이 아주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11월 이후 낙엽의 정도를 파악한 수세 진단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 전체 잎이 일시에 은행나무처럼 노랗게 단풍이 드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보기 드문 게 사실입니다. 비배적 관리나 기후적 영향 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잎이 노랗게 단풍이 들어야 착색과 맛이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잎이 노랗게 떨어지니까 세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인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양분이 부족하다 해서 비료와 그름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미스가 발생됩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엽색이 진하고 시커멓게 변하는 나무는 질소질의 과용 또는 늦은 시비, 강전증, 생육규중, 연면살포 과다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됩니다. 아울러서 조기에 지나치게 일찍 낙엽되는 경우는 건강부, 뿌리의 장애 또는 저장 양분의 부족, 역병이나 무릎병 등 병여충 피해와 습해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나무는 비료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나 더 주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개체적 판단에 의한 시비 그 다음에 지속적인 미량원소의 적극적인 시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비자한테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분명히 각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TV였습니다.